안녕하십니까. 얘도는 지금 아침 산책 중인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십자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리스도교의 존재, 소제목은, 존재의 빈 공간. 이 개념을 갖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알랭 바디우와 그 다음에 아간벤과 지젝은 예수와 바울을 단절시켰던 니체의 반그리스도교, 그러니까 교회의 제도로부터 예수를 단절시키고 바울을 교회의 제도를 창조해낸 예수의 삶의 실천을 변형시켜서 제도를 만들어낸 자로 바꾸어놨죠. 여기에 대항하여, 대항은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그죠? 동일하게 예수와 같이 혁명적 실천을 강행한 자로서 또 다른 방식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을 제도와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은 상당히, 그죠? 상당히, 교회론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교회의 제도를 만들고, 마르크스 주의의 정신을 레닌이 제도화시켜서 혁명의 성공을 거두었듯이 예수의 그 정신을 바울은 자기 방식대로 혁명적 주체로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를 역사와 그리고 문화 속에, 상황 속에 위치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바디우라를 중심으로 하여 아간벤이라든지 지적의 이러한 바울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그죠? 나름대로, 제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또한 있겠죠.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십자가는 제도의, 어떤 영문 밖에서 제도의 존재론의 빈 공간을 차지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교회 문 바깥에 서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것이요. 거기에서 그 사회에서 목 없는 자들, 그죠? 그 다음에 그 사회에서 추방된 자들, 법적 효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그런 사회의 다양한 타자들과 더불어 바깥에 성문 밖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그래서 바디우의 존재론 안에서의 상황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황이야, 그죠? 상황으로 일자화될 수 없는.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이용하여 상황 상태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징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제도화 속에 들어가고, 그 제도를 축복하고, 기존 질서를 축복하는, 그러한 기호로, 움개켜얼트,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십자가는 단지
존재론 안으로 다시 포섭됨으로써 존재의 빈 자리로 남아서 그 존재의 빈 자리로서 존재론의 질서를 해체하는 게 십자가인데 그 상징이 국가와 국가의 로마의 국가의 제도와 만나면서 최초의 그죠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제도화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국가를 축복하는 그죠 그런 상징. 그래서 예수가 갖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타자성은 존재론의 질서로 동일성을 통하여 포섭되게 되었다라는 이 점에서 저항의 바울도 이러한 교회의 포섭을 국가의 포섭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빈 자리 그죠? 백강스 바디우의 용어로 이 존재론 안에서의 빈 자리 결코 상황이라든지 상황 상태가 존재론적으로 존재 질서 안에 포섭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빈 공간,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빈 자리, 그죠? 이것을 바디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빈 자리에 예도는 십자가를 놓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것은 결코 모든 사람을, 이 사회 질서 자체가, 정의롭고,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 질서. 말은 쉽죠. 이 구조, 그 사회 질서를 통하여 법제화된, 그러한 사회. 말은 의회 민주주의지만은, 결국은 기존 질서의 힘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그래서 바디우는 의회 민주주의도 깝니다. 자본주의의 질서를 확고하게 만드는 그 의회 민주주의. 과연 대의를 대표하는 그러한 민주주의 그런 거로서 이런 대의 민주주의가 과연 오늘날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본주의와 결탁한 의회 민주주의까지도 깐다는 거야. 그것은 이 세계의 목 없는 자들이 세계의 버림받은 그러한 타자성에 대한 고민을 철학자들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타자성, 레비나스의 타자성이든 아니면은 락강의 타자성이든 또는 락강을 통한 헤겔의 타자성이든 지적이 말하는 타자성이든 또한 아간벤이 말하는 그러한 타자성이든 호모사케르든 누구든 간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존 질서에 자본의 힘을 이용하여 이 타자성을 또 다른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의 계급 질서가 나타나는 이러한 타자성 그런 것들에 대한 존재의 빈 공백을 언제나 국가의 상황 상태 안에서 제도화함으로써, 그죠? 이런 제도화를 통하여, 완전한 어떤 국가가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존재론의 빈 공백에서, 존재론 안에 질서화되지 않는 그러한 빈 공백에서 타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빈 공백을
최초의 예수의 어떤 공생애의 그러한 신의 나라의 운동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정신을 이어받은 바울을 통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이익과 그죠? 자기 자신의 영원한 존재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교를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언제나 그 당시만 해도 2000년 전, 그 당시만 해도 결코 그 사회의 존재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 사건 자체를 놓고 끊임없는 그 사회의 공백 안에서 그 공백의 위치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주체로서 이 타자성을 옹호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그러한 존재론의 서열화를 해체하는 데에 참여한 자들이었다는 이것은 우리가 역사나 성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쓰여진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안정된 질서, 그죠? 국가에 포섭된 이래로 제국의 국가,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 전체로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국가에 포섭된 이래로 국가 종교가 되고, 그 이후에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는 끊임없는 기존 질서를 지배하는 데에 이 존재의 빈 공백, 십자가의 사건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문제가 돼갖고 이것이 자본과 결탁하면서 십자가는 이제 하나의 물신을 숭배하는 도구로서 물신의 어떤 그러한 예수가 경계했다. 너희가 물신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하느님을 섬기겠느냐? 양자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물신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존재론의 공백, 로마 시대에만 해도 존재론의 질서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 십자가, 그죠? 영문 밖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력하고 능력 없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짊어져야 됐던 그 십자가가 여러분, 그 무능한 십자가, 거기에서 갈릴리 청년이 죽었던 그 피의 십자가, 적나라한 십자가, 마르크스가 옹호했던 그 적나라한 십자가가 여러분, 어떻게 하여 오늘날 부를 생산하는 십자가가 되었는가? 예도는 이 점에 포착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철학자들이랑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참 현실적으로 가슴이 아픈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건 도스토옙스키의 질문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결코 이 자본이 주는 안일함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그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 사건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그것이 진리 사건임을 믿고 거기에 충성심을 갖고, 그죠? 일평생 동안 싸우다가
죽고, 이건 뭐 마치 초기에 자본주의 질서에 대항하여 사회주의의 투사를 벌였던 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진짜 유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게 보면 마르크스주의는 무신론을 주장하지만 그 역사라든지 그 배후의 마르크스의 사상을 보면 교회의 도그마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종교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취할 때가 있어요. 유사한 게 있다고. 그건 헤겔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계급 없는 사회, 여러분. 아, 참 말은 좋지. 그럼 그렇다면 많은 목사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성직자들은 예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래도 오늘이 옛날하고 같느냐? 오케이. 철학자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도는 그것까지도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의 성직자의 생활을 한다는 게 옛날에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랑 같을 수가 없다.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 예도는 당연히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결코, 그 시대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가 왔다면 최소한, 그랜저는 안 몰고 다녔어도 그렇게 제자들이랑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겠죠.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거를 다 인정하고, 오늘날 이렇게, 산업의 4차 산업까지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캐캐묵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통하지 않는 거겠죠. 그것은. 그죠? 그래서 얘도 또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하죠. 그러나 예도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러한 과연 그러한 교회의 정책들이 최소한 이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존재의 빈 공백을 차지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대들이 예도의 관심은 그겁니다. 그게 없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에 근거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면 거기에서 일평생을 자기가 바치면서 살겠다라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신부의 그런 서품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 그 사회의 타자성을 회복하는 데에 고민을 하고, 거기에 신의 나라를 고민을 하고, 그 사회와, 그러한 예수의 정신을 접목해서, 그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신은 그대들이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 말은. 단지 교회의 운영,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영달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건 아닌지 예도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당연히 다른 거죠.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라도 예수의 정신, 근본적인 십자가의 존재론에서 빈 공백을, 백광스를 차지했던 그빈 공백으로부터 나오는 십자가 사건, 그 사건에 그대들은 충실한가, 여러분? 단지 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충실성에서 벗어나 있는 건 아닌가? 예도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던적 질서를 결코 옹호하지 않으면서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타자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에 교회나 성직자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타자성에 관심 없이 그대들이 이러한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기존에 있어왔던 힘을 옹호하고 그것을 축복해서 거기로부터 어부지리를 얻어서 먹고 사는 데 관심을 갖는 건 아닌가? 얘도의 질문은 그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대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그대들이 일평생을 바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제도를 유지하는 데는 헌신했겠지만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예도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 21세기를 살아도, 그대들이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의 신의 나라를 전하는 자고, 그 다음에 그 신의 나라를 전해서 바울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정신에 근거한 자들이라면, 그대들이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부유한 자냐 가난한 자냐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냐 사회의 질서를 지배하는 자냐 그거는 벗어나서 이런 차별을 벗어나서 복음의 진리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바디우의 사유를 따라서 그런 일에 과연 여러분들이 투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야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의 야성, 마르크스의 야성, 여러분. 바울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야성은 없고, 그건 다 죽여버리고, 자본주의를 축복하는 말씀만 빼갖고, 그것만을 전하는 그러한 사이비, 이 사회의 제도가 인정하는 그런 목사라는 직함은 가질지 모르지만, 성서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 성서에 나오는, 그죠? 성서 안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 보네퍼가 말하는 그 예수의 삶,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 이 사회의 타자성에 여러분은 철학자만큼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질서에 저항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다양한, 영문 밖에 존재의 빈 공간을 차지했던 그 시대의 십자가는, 그런, 존재론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회의 타자성으로 머물렀어요. 그래서 국가는 그 십자가에, 그 뭐죠? 도저히 이 국가체제에, 종속되지 않는 자들을 십자가에, 범법자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한 그러한 국가에 대한, 반체제주의자, 여러분. 그런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는 거기에 대한 희생자라기보다는 예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는 단한 번도 그 사회 질서에서, 기존 질서의 힘을 옹호하고 그것을 축복하는 걸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그 불평등이 왜 나왔는지를 고민했고, 그 불평등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을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의 비유 중에 어디에, 나를 믿는 자만이 잘 처먹고 잘 살고, 그들은, 영원한 복락 속에서 자본주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고 예수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나는 예수가 그런 인물이었으면 옛날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만을 읽어봐. 도마복음 이런 거는 둘째치고 복음서만을 읽어보라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러한 제도가 승인한 정경 규준 카논을 읽어보라니까 여러분. 거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거기에서 어디에 오늘날과 같이 그러한 자본주의의 존재론의 질서를 축복하는 예수의 모습이 있는지, 기존 질서를 옹호했고 정치인들에게 대가리를 숙이고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습니까? 예수가?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가서 대가리 숙이고 높은 자들 만나면 대가리 숙이고 자기의 영달을 깨하는 그런 자였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예수는 그냥 바울의 정신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타자성은 커녕 그것을 제도화해서 만들었던 바울의 그 혁명적 주체로서의 나름대로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철학자가 목사나 성직자가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철학자가 그런 지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다른 옛날에는 노동자였다면 오늘날 변화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 타자성, 십자가의 타자성, 영문 밖에서, 국가의 제도 밖에서 존재의 빈 공간을 차지하는 그 타자성에 대한 고민을 철학자가 하고 앉아있다니까, 여러분. 목사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자기 교회에 사람이 하나 오고 또 가진 자들이 오면 교회 재정이 불어나. 이게 물신이지. 이게 무슨 그게 현실이래요. 그게 다 받아들입시다. 그러나 그걸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런 목사입니까? 그게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린 목사가 그게 기생이지. 그게 목사예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구 지성인들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는 최소한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자들을 옹호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마르크스가 고민했던 그 고민은 고민만큼은 복음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고. 마크스가 예수의 정신을 실천한 자다. 이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이게 제도화되어서 공산주의 국가로 가면서 일당 독재체제가 되어 또 다른 억압을 만들어낸 그러한 사회주의 도그마 국가들 말고 스탈린 말고 김일성이나 이러한 일당 독재체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인민을 억압하는 이러한 공산주의 도그마, 마르크스를 도그마화 시킨 그런 거 말고 최소한 마르크스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레닌도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순수성, 이런 역사성, 데리다도 자본주의 안에는 이런 마르크스의 유령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철학자들, 레비나스의 타자성, 여러분들이 레비나스만큼, 목회자는 레비나스보다 더 레비나스적이어야 돼. 그런데 타자성을 누가 고민합니까, 오늘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웠는데 잘 됐다. 사람이 몇만 명 들어왔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지.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또 딴 개소리 하고, 이런 걸 들으면 또 자기 방식대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성서를 어떻게 읽으면 그런 예수가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지젝 또 누구야? 아감벤, 알랭 바디유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 미셀 푸코 얼마나 타자를 고민했어? 여러분, 레비나스, 지금은 다 죽고 없죠, 이 사람들은. 들레즈, 여러분. 들레즈의 노마디즘.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존재의 빈 공백을, 억압을 통하여 존재로 만들 때에 나타나는 이 비존재의 흔적. 니체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했던, 니체를 따라, 이런 정신들을 재구성했던 이런 의혹의 철학자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철학자보다 못한 자들입니까? 결코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목회를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양심을 가졌다 그러면, 일평생 동안 설교하면서 이런 타자성에 대한 고민 한번 얘기하지 않는 자가 무슨 목사고 무슨 예수의 제, 그가 목사, 제도의 목사일지 모르지만 그는 최소한 예수의 제자도는 갖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도가 없는 자는 그가 목사면 뭐해요? 목사 딱지를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예도가 니체를 공부하고 하이데거를 통해서 공부한 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섭렵해 가면서 보니까 그리스도교의 신학을 어느 누구보다도 모르는 자가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 이러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니케르는 뭐 당연한 거고, 니체 이후에 락강, 여러분, 락강, 들레즈, 뭐 누구, 푸코, 데리다, 다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그 타자성에 대한 고민이 없는 철학자가 어디 있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이 존재론의 질서에 포섭되면서 나타나는 그 국가적 힘, 종교의 힘의 억압을 고발하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극단화시켜서 또 다른 방식으로 모더니즘과의 관계를 통하여 얘기하는 게 바로, 바디유, 지젝, 아감벤이라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들처럼 대놓고 하느님을, 내가 하느님을 믿어 믿어 이딴 소리는 안 하지만, 최소한 그들은 그들의 작품 속에서 이런 타자성을 자기 방식대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너 목사는 관심이 없어. 성직자도 관심 없어. 교회 제도는, 그래 가르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느님을 믿어. 거기에 하느님은 누굽니까? 기존 질서를 옹호하고 물신을 옹호하는, 물신과 하느님을 배치시켜서, 그 두 개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던 예수의 말은 없고, 그 신의 배후에는 물신이 들어가 있어요. 물신을 숭배하지 않는 이상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교회는 없거든. 저는 그것까지도 양보합니다. 여러분들의,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도 양보한다고. 그것까지 양보를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갖고 있었던 그 야성,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진리를 위하여 자기의 일평생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그죠? 일평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바쳤던, 이런 피델러티를 가졌던, 이런
그리스도 교회 제도의 최초의 인물이었던 이 혁명적 주체로서의 바울의 정신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최소한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최소한 양심을 가진 목회자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철학자로 다 하는 얘기들을 목사들은 안 해. 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교회에는 가진 자들 중심으로 움직여져 있으니까. 그 가진 자들에게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은 하기 싫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막상 여러분 말을 해봤어. 복음을 전해봤어. 예수의 그러한 정신을 제대로 실천적으로 전해봤어요. 기생이 되니까 못하는 거죠. 저놈은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죠. 모든 목회자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최소한 예도TV나 예도의 이러한 철학적 강좌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이 말을 알아듣고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러한 자기 일평생에 그죠? 그래서 영원한 그게 바로 자본주의 질서가 심어준 환상이에요, 여러분. 뭐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실천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먹고 살고 입는 거는 다 책임져 주시겠지.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 안에는 바로 물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러한 위로의 말씀, 예수의 말을 각색해서 하는 그 기도의 배후 안에는 자기 자신만큼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물신의 이상한 위로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목사는 그 물신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목사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잘 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복음의 정신을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최고 좋은 아파트에서 최고 좋은 걸 누리면서 이 사회의 타자성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갖고 있는 자가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내버릴 수 있는 내공이 없다면 거기에 나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 바울의 생명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부자도, 왜? 부자도 얼마든지 서구에서는 그런 자들이 천지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도 있겠죠.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겠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앙은 바로 그 복음이 생명을 주는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자가 인정하는 부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보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게 여기에 물신의 유혹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그리스도 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목사들 치고 부에 절안하는 놈 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일단은 교회가 유지돼야 되거든. 이 괴리 현상에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존재론의 질서에서
공백의 자리, 여러분들의 교회의 존재론 안에서의 공백의 자리, 이 사회의 존재론의 질서 안에서의 공백의 자리, 십자가의 빈 공백, 여러분. 사회는커녕 여러분들 교회에서라도 그 교회에서 가진 새끼들을 위해서만 목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계에 있는 타자성을 한 번이라도 돌보는 최소한 양심 있는 자, 그런 목회자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마귀 새끼라고 해도 좋고, 제가 읽은 성경은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은 이 타자성, 이 불평등한 국가의 구조로부터 나오는 이 타자성 없는 복음,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그 물신을 어부지리로 얻으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기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는 바디유의 말처럼 끊임없는 주체로 매일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로 각색하면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라는 이 고백, 이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종이로서 이 자본에 결탁하거나 물신의 대가리를 숙이고 절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그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게 바로 바디우가 말하는 혁명적 주체와 연결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성직 일평생 목회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바울도 오래 했으면 의외됐을지 몰라. 막 일평생 그냥 목사가 돼가 뒤질 때까지 그냥 목회를 하고, 난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니까, 늙으면 돈이 필요하고 늙으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위인들은, 신이 사랑하는 자들은 젊었을 때 다 죽었다 그래, 여러분.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 복음이 산다라는 거,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거는 언제나 이 사회의 평등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체계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건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 저는 그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은 언제나 이런 바울과 같이 이 사회의 예수의 타자성, 결코 제도를 축복하지 않고 제도로부터 버림받아서, 그죠? 그 영문 밖으로 쫓겨난 그 타자성이 부활과 함께 나타났다는 건 예수와 더불어 이 세계에 억압받는 자들, 이 세계에 그 예수가 함께 살았던 그 타자성, 이 사회에서 존재의 빈 공백을 차지하는 그런 타자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사회의 타자성에 속해 있는 그런 자들도 이제는 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타자성에 고민 없는
그러한 복음은 저는 다 쓰레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언제나 이 타자성을 살리고, 그죠? 예수가 죽지 않은 것처럼, 예수의 정신 역시 이 세계에, 그죠? 그런 타자성을 회복하는 데에, 끊임없는, 신의 나라에, 현전이 존재하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타자성을 끊임없는 국가나 사회 제도에 맥락화시키는 데에 일평생을 바치고 결국은 순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타자성을 희생시켜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부유한 자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이러한, 우상은 저는 이 강좌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도가 이 아침에 산책길에 좋은이 아니라 강좌 하나 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주스!